자, 그러면 다음은 부동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번호를 새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X가 0과 1 사이일 때 3분의 1-X의 3성이 2분의 1-X의 제곱 루트 X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듯이 수학에서는 단순성, 통일성, 그리고 거리의 개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의 풀이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X의 3성 차수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루트가 들어가도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X의 2분의 1성이라는데 루트 X만 분모가 들어가는 것은 분모를 없애주는 게 좋겠죠. 루트 X를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 X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루트 X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루트 X를 가지고 T라고 치환을 해주면 루트 X, 루트를 없애주는 수 있는, 없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T equal 루트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고, 그러면은 X가 0과 1 사이에 범위에 있기 때문에 루트 X도 첫 번째 조건에서 T가 0과 1 사이가 된다는 거. 일단은 첫 번째 스텝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환을 통한 치환을 해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2개를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범위도 또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치환을 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은, 3분의 1-X의 3성은 2분의 1-X제곱 곱하기 X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동치가 3분의 X가 T의 제곱하고 같다고 그래서 1-T의 6성이 T하고 같다는 거,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식에서 보니까 여기 나누기가 들어있어요. 수학은 비슷한 걸 좋아한다고 했죠. 여기 나누기가 되어있으니까 분자도 곱하기나 나누기하고 관련되어서 분자를 인수분해해주면 더욱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다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1-T의 6성을 인수분해해주면 1-T의 제곱 곱하기 T3성으로 나눌 수 있어서 1-T의 3성 곱 오른쪽하고 좀 비슷한 모양으로 1-T의 3성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오른쪽하고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1-T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것이 좀더 좋겠습니다. 1-T의 제곱 곱하기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T의 4성이 되겠고 오른쪽은 2분의 1-T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t하고 t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t가 0과 1 사이라는 조건 때문에 1-t의 제곱은 항상 또한 양수가 된다고죠. 양수가 됩니다.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서 1- 단순성을 좋아하니까 1-t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나누고 양변에 6을 곱해줌으로써 분모도 보이시라 그래서 1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t의 4성이 3 곱하기 1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t 젠스 0하고 t가 1 사이이기 때문에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형이 안 되죠. 그래서 전개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둘다 t가 들어있는 식인데 식을 한쪽이나 왼쪽 오른쪽 둘 중에서 제곱도 한쪽을 최대한 단순화시켜보자. 그래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항을 해가지고 전개해 주면 2t의 4성 마이너스 3t의 3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는 말하고 동치가 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식으로 잘 안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식을 전개해서 답이 안 보인다 하면 전개의 몇 개념이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인수분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에다가 만약 우리가 이런 게 되어주면 이 마이너스 3 더하기 2 마이너스 3 더하기 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t 콜 1이 근이 되기 때문에 조직제곱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t-1의 제곱 인수분해를 한가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t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2가 양수라는 것과 동시가 되는데 이 t가 0과 1 사이가 되니까 이거는 양수가 되겠고 이거는 양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0보다 크다.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도 equal 1-4 곱하기 2 곱하기 2가 음수가 되니까 2차 시에 판별식이 음수가 되고 2차 개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수 곱하기 양수는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을 가지고 첫 번째는 루트 x를 t하고 치환을 해서 보기 싫은 루트를 먼저 없애줬고 그 다음에 식을 가지고 전개하고 인수분해를 골고루 사용을 해주죠. 표현 방법을 여기서는 나누기가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고 또다시 맨 마지막에는 그 전개 인수분해를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도 기출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행렬에 대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정답률이 뭐 한 70% 정도 또 중간중간에 계산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뭐 100% 정답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눈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고 꼭 여러분들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스스로 답을 내보는 습관을 좀 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일의 반등식 x1 더하기 2x2 마이너스 x3가 5가 되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1 되고 2x1 마이너스 2x2 더하기 x3가 4가 되는 이 열립 반등식에 대응되는 코에피션트 개수로 구성된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서 a가 백신계를 가슴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A 인버스를 한번 계산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A 인버스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라. 우리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역행렬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점수를 못 받겠죠. 꼭 역행렬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막 조건이 붙었다면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먼저 역행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뭐 함께 풀어도 물론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님 문제를 가지고 분리해놨다는 것은 첫 번째 문제를 따로 독립적으로 좀 풀어보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역행렬이 역행렬을 직접적으로 찾아주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lementary Law Operation을 써서 기본 행변환을 써가지고 항등 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A의 Determinant가 난제로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사실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제로 A가
난제로라는 걸 보여라는 뜻으로 가족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 크라머의 법칙도 있지만 크라머의 법칙을 사용하려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엘리멘터리 로어 오퍼레이션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크라머스 룰 중에서 시험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것, 이게 좀 엘리멘터리 로어 오퍼레이션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리멘터리 로어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역행렬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 곱하기 x1, x2, x3가 5, 1, 4가 된다죠? 그래서 x1, x2, x3는 a의 인버스 곱하기 5, 1, 4. 표시물로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라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해서 행렬 시험을 리스트해 주셔야 될까요? A의 디터미넌트는 첫째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A를 구하면 되니까 A는 개수를 갖다 오면 된다고 n, 2, 마이너스 1, 1, 1, 1, 2, 마이너스 2,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의 디터미넌트는 첫 행에 대해서 전개를 해줌으로써 1 곱하기 1, 1을 포함하고 있는 행과열을 없애고 남았는 행렬 1, 1,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2 곱하기 이제 우리가 이 첫 행에 대해서 전개합니다. 이 행에 대해서 전개 전개를 통해서 1을 포함하고 있는 행과열을 없애므로서 1, 1, 2, 1 플러스 마이너스 7 곱하기 세 번째 1행 3열 원수로 포함하고 있는 행과 열을 옵셈으로서 얻어지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주면 되겠고, 따라서 이걸 계산해 주면 3이 된다죠. 두 번째 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2가 된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래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definitive 문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문제 A inverse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는데,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마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사용해 주면 되겠어요. 1, 2, 마이너스 1, 1, 1, 1, 2,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항등이 있냐? 1, 0, 0, 0, 1, 0, 0, 0,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사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대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대주면 1,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맞아. 네, 맞죠? 플러스 3, 그 다음에 뭐 2, 마이너스 2, 1. 1, 0, 0, 마이너스 1대를 해서 그래서 elementary row operation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줘서 우리가 어떤 행렬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왼쪽을 항등 행렬로 만들고 0, 1, 0, 0, 0, 1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손으로 다 한번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4 점으로 찍읍시다. 마이너스 9분의 4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육신이 되겠죠. 그래서 A인버스나 왼쪽을 함정인리를 만들어줬을 때 오른쪽에 남아있는 행렬이 육신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0, 3분의 1, 9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4,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1 됐고, 세 번째 문제는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x1, x2, x3는 a inverse 곱하기 오른쪽에 5, 1, 4 a inverse 여기다 나왔다고 해서 여기다가 5, 1, 4를 대입해 가지고 계산해 주면 이거 대입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3년 마이너스 2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건에서도 인버스를 이용해서 과로 가니까 오히려 복잡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행렬을 안 쓰고 이 예립방 형식을 풀으라고 하면 오히려 뭐 가감법 사용해 주면 더 빨리 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가우스 일루미네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그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사실 오히려 그냥 푸는 것, 가감법을 쓰는 것보다 가우스 소거법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변수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풀 필요가 있겠고, 이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차일방정식을 풀도록 그죠?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우스 소거법이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일 때 A의 n성은 어떻게 되는 게 있느냐 하면 그리고 A가 스캐너메트릭이라고 합시다. 설명했냐 라고 했을 때 A의 n성은 n이 양수일 때는 A를 한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양수일 때 다음에 A의 n이 0일 때는 함정행렬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A의 n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n성의 마이너스 1성의 n성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n이 음수가 된다면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n성, 마이너스 n성은 양수가 되겠죠. 인벌트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전체를 합니다. 조건에서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어떤지 단 상수가 되고 AI 더하기 BA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A 제곱이 equal A일 때
A 플러스 I의 행성을 가지고 AI가 BA, BA 형태로 나타내고 두 번째는 조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A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는데 A 플러스 I의 행성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콤비네이션하고 연관돼서 조금 뒤에 배워야 되나?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 조합 콤비네이션을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콤비네이션을 좀 뭐 몰라도 풀 수 있긴 한데 콤비네이션을 알 때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콤비네이션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가정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콤비네이션을 난 잘 모른다 이러면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a 제곱이 콜 a가 되는데 a 플러스 i 엔성 사실은 이제 n에다가 2, 3, 4 이렇게 숫자를 몇 개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나한테 여러분들이 좀 답이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참이라는 것을 말씀처럼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이항 정리 조합에서 나오는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는데 a 플러스 i의 n성은 a 일반적으로 행렬에서 교환법칙 곱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ab하고 ba하고 틀립니다. 그렇지만 항등 행렬 i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즉 ai나 ia나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i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에 대해서 정리에는 여러분들이 일반 수식에서 정제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n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n이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n이 양의 자연수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n이 정수이기 때문에 뭐 0이 되는 문제 없다고 하죠. 그런데 n이 음수가 됐을 때 문제 풀이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먼저 n이 양수인 경우를 쉬운 경우부터 생각해 봅시다. n이 양수인 경우, 즉 자연수가 되는 경우 a 플러스 i의 n성은 시그마 뭐라고 할까 R제곱과 R 이퀄 0에서 M까지 M 콤비네이션 R A의 N성 R성 이렇게 절가겠습니다. R 되었고 A의 제곱이 A라는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A의 3성도 A가 되었고 계속 이거는 A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R 이퀄 0일 때만 i가 뭐겠고 i 더하기 시그마 r 콜 1에서 n까지 n 콤비네이션 r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n 3성은 n 제곱 곱하기 a가 되는데 a 제곱이 a하고 같아서 n 곱하기 a 콜 a n 4성도 비슷하게 a가 되겠고 이렇게 좀 A의 n성 이 정도가 A하고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얻게 되었고 따라서 역시나 중력은 주관을 설명하는 겁니다. I 플러스 시그마 에서는 시그마 R 이퀄 0에서 N까지 N 콤비네이션 R에다가 빼기 1 했는데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E의 n성하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웁시다. 그래서 i 플러스
2의 n성 n씩 곱하기 a가 된다. 그래서 n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좀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n이 0이 됐을 때보다 뭐 바로 답이 나온다죠. n equal 0이 되구나. a plus i의 n성은 아이덴티티가 돼가지고 요식에다가 n에다가 0을 되겠는 거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로서 n이 음수인 경우, 음의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수인 경우를 아니까 저 양수인 그런 경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먼저 하고 그 예측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3. 이렇게 아마도 양수일 때 승이 됐고 n 이퀄 0일 때도 승이 됐으니까 여기 n 이퀄 0 대비처럼 바로 전기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n 0일 때도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음수일 때보다는 양수일 때가 적당히 좀 조절해서 n 이퀄 마이너스 n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뭐죠? 동치가 n a plus i 의 마이너스 m equal i plus e n 마이너스 e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다시 뭐 동치가 되느냐 하면은 a plus i 의 인버스 n입니다, 그죠? 그래서 a plus i의 m성 곱하기 i 플러스 e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말하고 동시가 됩니다. 근데 케이스 1에 해가지고 m은 지금 양수예요. 양수이기 때문에 요식이거든. 케이스 1에 의해가지고 i 플러스 2에 n 마이너스 1 a가 된다죠? 아니면 2배 아이덴티티가 된다. 요식을 해가지고 정렬해 보면 i 곱하기 i 하기 2n 마이너스 1 플러스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a 제곱하거든. a 제곱이 a하고 바뀔 수가 있죠. a 제곱이 a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비가지고 정리해주면 i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까? 네.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요? No, 마이너스 n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산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 a 플러스 i n성을 n이 자연수일 때 계산을 해봤고,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거하고 뭐 별 차이는 없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건에서 a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아닌 조건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a 플러스 똑같이 모두 시그마 i 콜 0에서 m까지 n 출시 r a의 r승이 되는데 i 콜 0일 때를 제외하고 따로 적어주면 i 플러스 시그마 i 콜 0에서 m까지 n 출시 r a의 r승하고 같은데, 나 a 제곱이 마이너스 1분의 1a라는 데서 우리가 a의 r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적을까요? a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면 a 3성은 양면에 a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a 제곱이 다시 올 것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a가 되죠. 비슷하게요. 쓰는 여기 a의 4성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3성 되죠. 3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걸 스타라고 하면 스타 equal i plus sigma r equal 0에서 n까지 n choose r 마이너스 2분의 1에 i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부분만. 자연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n이 음수일 때 n은 즉 바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n이 자연수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question sigma r equal 0에서 제가 봤냐 이게 나오죠. 이겼습니다. r equal 1에서 n까지 n choose r minus 2분의 1에 r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의 n성은 시그마 r 콜 0에서 n까지 n 주지 않 이렇게 된다. 그래서 a에다가 열심히 넣어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 게 낫겠죠.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성이 시그마 r 0에서 1항을 뽑아낼 수가 있다죠. 그래서 1 플러스 r 1인 경우 0인 경우에 따로 뽑아내면 1 더하기 r 1에서 n까지 n 주지 r 마이너스 i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r 마이너스 1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나 지수가 하지만은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나 뽑아내 버리면은 시그마
i 콜에서 n까지 n 콤비네이션 r 마이너스 2분의 1에 r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줘서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r 콜 이건 2분의 1의 연승이다. 그래서 r 콜 1에서 n까지 n 추지 r 마이너스 2분의 1에 r 마이너스 2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성에다가 이걸 요식해서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성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n성. 따라서 a는 i 플러스 e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성 잠깐만 이곳에 곱하기 1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n이 음수이야 양수이요. n이 앞에 1번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n이 음수일 때도 사실은 뭐 쌤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번과 비슷하게 you can show that 즉 답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답이 이제 1조건이 날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다. n이 반드시 양수일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n이 0보다 적거나 같은 일반적인 자연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수에 대해서도 다 생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예전에 냈던 문제로서 시험 문제에서 아무도 푼 학생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시를 해보고 일단 지금 당장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가 어떤 전방인 열로서 스퀘어 매트릭스로서 a 플러스 i의 10차원이 0인 열이 된다. a가 2x2 매트릭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b라는 열을 n0i 더하기 a1a 더하기 물론 여기서 ai들은 전부 실수가 됩니다. 잠깐만 실수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b가 이렇게 행렬을 갖기 위한 조건을 A0, A1, A2, A9이라는 어떤 실수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B가 항상 역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을 구하고 조건을 구하고 그래서 증명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A가 역행렬을 A 플러스 I의 식성이 0이 된다면 A가 역행렬을 갖겠어요?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를 바라고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푸른 학생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도 4번 문제 푸른 학생이 없었고 다음 문제도 사실은 실제 일부러 점수를 주려고 소문항을 두 개 내놨는데 소문항 두 개를 푼 학생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푼 학생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M이 정수일 때 B가 합수 수학적 기납법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안 써도 풀려요. 풀리는데 어려운 거 쓰지 말고 수학적 기납법을 써가지고 한번 증명해봐라. M의 P성하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등수론 배우면 되는데 A션하면서 A, B, N이 정수일 때 A 모두 n이라는 것은 a minus b equal n 곱하기 어떤 정수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나 나머지나 둘 다 2로서 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AB가 뭐 양의 자연 양의 자연수라면 이야기는 A와 B는 N으로 나는 나머지가 같다. 같다 이런 뜻으로 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여기서 증명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이거는 사실 이제 행렬하고 안파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문제가 행렬과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A2 AN이 어떤 정수가 되는데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 A1, A2 첫째 행은 A1에서 AN까지 차례로 나오고 두 번째 행은 AN, A1, N-1 세 번째 행은 AN-1, AN AN-2 이렇게 반복되어가지고 맨 마지막 행은 A2, A3 맨 마지막에 A1 이렇게 나오는 이런 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문항 1번
번째 소문의 1번으로서 A2의 디터미넌트가 A1 더하기 A2 모드 2.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3의 디터미넌트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모드 3.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 문제라는 거죠. AP equal A1에서 시작해서 AP까지를 다 내는가 하고 if P.time 소수라면 P가 소수일 때 AP하고 AP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A1에서 AP까지의 총합과 모두 P로서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세 번째 걸 놓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라는 게 이제 주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P의 prime 소수일 때 AP의 행렬식이 A1에서 AP의 총합을 모두 P로 잘랐는 모두 P로 했던가 하고 같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두 문제 다 지금 4번 문제, 5번 문제 둘 다 매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4번, 5번 둘 다 아마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풀 수 있을 가능성보다 풀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번 도전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